충격을 몰고 왔던 버터빈인데요. 아, 이만한 체격의 선수가 저 체격에 빠른 핸드 스피드, 게다가 복싱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네. Standing at 6 feet 2 inches, Wesley Cabbage Correa! 자, 먼저 터프너 웨슬리 캐비지 코레아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m 90에 육박하는 키에 120의 체중. 2006년도에 바로 지금 보시고 있는 버터빈 선수에게 패배를 한 적이 있죠. MMA 룰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180cm의 키와 거의 비슷한 170대의 체중. 네. 버터빈.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콩과 양배추의 대결. 이 버터빈은 식사 대령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아케보노는 야채 대결 영양 만점이다라고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양 선수가 클린치 싸움을 할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캐비지가 할 수도 있습니다. 매점이 좋다고 해도 워낙 그 버터비는 좀 상식을 벗어나는 170kg 아니겠습니까? 네. 네. 클린치가 될까요? 저 배와 목 두께. 네, 클린치가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눈사람인데요, 눈사람.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버터빈이 알면 큰일 날 말씀입니다. 자, 로키. 지난번 경기에서 케비지 선수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타격으로 괴롭힌 쪽은 케비지 선수였는데요. 네. 버터빈 특유의 미소. 버터빈은 늘 저렇게 웃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얼굴을 펀치로 치면 말이죠. 자, 하지만 버터빈이 핸드스피드는 빠른데 스텝은 엉망이에요. 워낙 체중이 많아요. 라이트 스윙, 렌트! 아, 그렇죠. 케비지가 클린치 얼른 빠지죠. 이 버터빈이 말씀드리려 말았습니다만 핸드스피드는 체격에 비해 빠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은 굉장히 느립니다. 네. 케비지가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도 자, 옆구리 살짝, 라이트 스윙 네. 앞면 쪽을 향합니다만 지금도 살짝 빠져주니까 버터빈의 펀칭 거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죠. 아주 살짝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버터빈 항상 네 저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아예 들어와서 원거리에서 발 움직일 필요 없이 딱 붙이고 치고 받자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자, 로킥 라이트 카운터 내봤습니다. 버터빈. 자, 오늘은 버터빈답지 않게 로우킥에 이은 펀치 콤비네이션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원톱이 들어갑니다. 케비지. 라이트 스윙. 하나 맞았고요. 맞기는 먼저 왼손 들어갔죠. 자, 짧은 펀치를 케비지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적중을 시키고 있네요. 쟤 좋습니다. 왼손을 많이 활용하는 케비지 선수입니다만 또 왼쪽 앞면이 늘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버터빈도 사람입니다. 매는 장사가 없어요. 버터빈도 복싱에서 막 다운을 당하고 춤추면서 다리가 풀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 코레이라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코레이라 선수가 좀 다쳤으면 불이 붙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치고 빠지면서 상대방을 탐색을 합니다. 아, 여유 있네요. 버터빈. 도발하셨습니다. 저게 다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저 옆구리. 제대로 한 방에 지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 코레이라를요. 자, 원투 스윙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안 닿고요. 자, 옆구리 왼손 훅. 자. 로우킥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두드리는 버터빈인데요. 오히려 케비지가 맞추고 나왔습니다. 돌아 나왔어요. 자, 홍리면서 1라운드 종료가 됩니다. 리벤지에 성공을 해야 하는 입장에 케비지 선수. 너무 신중한가요, 지금 경기 운영이? 그렇습니다. 케비지 선수가 아예 아웃파이팅 전략을 짜고 나왔는데요. 글쎄요, 지상 최강의 난타전은 기대한 대로는 펼쳐지지 않네요. 케비지가 자신의 맷집을 살리기보다는 현명하게 아웃파이팅 전략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버터빈은 저기서 따라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발이 안 움직이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저런 전략으로 버터빈을 잡았습니다. 버터빈이 또 체중을 획기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역시 또 한 방 걸리면 모르겠는데요.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좀 유인을 한 다음에 한번 들어온 상대 선수를 놓치지 않을 컴비네이션 블로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버터벤이 아까 보면 계속 그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때 캐비지 보고 들어오라고 이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캐비지가 그걸 안 먹는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클린치. 캐비지도 글쎄요. 캐비지에게도 클린치에 대한 주의를 살짝 줘야 될 텐데요. 자, 버터빈의 하이킥! 중요받습니다. 네. 아, 그리고 다운. 자, 다운을 인정하나요? 자, 다운이죠. 분명히 다운입니다. 아, 버터빈의 라이트 스윙이 기대되는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대로 하이킥을 장려시키는 웨슬리 캐비지 코리아. 다리가 끼어있습니다. 버터빈 선수. 네. 자, 그대로 경기선이 됩니다. 아, 비청이청 로프를 등지고 있는 버터빈. 리벤지에 성공합니다. 네. 웨슬리 캐비지 코레이라 선수의 4강 진출입니다. 아, 밖으로 빠지다가 한 번의 역습으로 결국은 리벤지를 달성하는 웨슬리 코레이라인데요. 자, 아웃파이팅으로 그렇게 큰 피해도 없었고요. 2라운드에 들어왔습니다만 체력 손실도 많지 않은 가운데 하이킥 한 방. 아,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허를 찌르면서 그대로 KO승 4강 진출. 야, 이렇게 되면은 마이티모 선수가 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지금 경기 모습을 봤을 때는 버터빈 선수보다 오히려 더 캐비지 코레라 선수가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아, 제대로 걸렸습니다. 다리 잡고서 펀치를 휘둘러 봤습니다만 본능적으로 이미 다리가 풀려 있었죠. 자, 버틸라고 했습니다만 한번 넘어간 다음에 2차 충격도 있죠? 네. 자, 일어서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게 되는 버터빈이었습니다. 아, 화려한 난타전은 나오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 마지막이 정말 화끈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 방으로 끝냈으니까요. KO 승부를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네.